따당. 이번엔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갔어요. 팬케이크도 먹을 거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거고. 밥은 언제 나올까? 감사합니다. 어떡하니? 나 너무 많이 먹지? 아니야? 맞아? 이거 그만 먹을 거야. 나 진짜 배불러. 가자. 가자. 한강으로 가볼까요? 가을을 아주 좋아한단다.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. 꽃이요? 보람꽃. 좋아. 한강 오니까. 와, 이렇게 걷는 거 진짜 한 얼마만이야? 3년? 좋구만. 저기 가서 조립을 해보자. 난 너를 사랑해. 짜잔. 오마이갓. 홀을 이렇게 세워주고 11월? 작년 11월 집중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이 안 들고 좋더라고. 자잘자잘한 스트레스 받을 때는 그냥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계속 잠만 잔다든지. 뭘 하면 운대. 뭘 하면 표정이 바뀐대. 아! 아이고, 반대. 아니, 나 이거 몰라. 나 이거 몰라. 나 이거 처음 해봐. 나 이거 처음 봤어, 고양이. 이거 여유분. 그냥 하던 거 할걸. 사람은 이래서 하던 걸 해야 하나벼. 정체 모를 고양이. 오늘 너랑 데이트해서 너무 즐거웠고, 요즘 내가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었는데 오늘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장난감도 사고 벚꽃도 보고 해서 너무너무 스트레스 풀리고 행복했어.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.